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의 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0년 공개 1번 지닉스 컴 주식했다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또는 질문사항 및 요청사항은 해당 이 영상 아래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글 올려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12월 20일 주 대구정보유통에 발행한 약속엄 엄번호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935만 원이 금일 오늘이죠. 만기가 되어 당점 우리 회사를 말합니다. 당점 당좌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결제되다.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발행한 엄이 만기가 되어 당좌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발행한 엄 935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좌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뭐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이니까 935만 원 별 문제가 없고요. 항상 엄이 놓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상품과 관련이 있는가 먼저 봐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쭉 아무리 살펴봐도 상품과 관련이 있다, 없다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자, 대구정보유통은 우리 거래처예요. 거래처이기 때문에 상품을 주로 사고 팔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상품과 관계가 있다, 없다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초기 값으로 상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상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품과 문제에서 상품과 관련이 있다 없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상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품과 관련이 있을 땐두 번째, 누가 발행했는가? 내가 발행하면 직업업, 남이 발행하면 받을 엄이 되는데요. 지금은 대구유통에 발행했잖아요. 누가? 내가 발행했고 발행한 엄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직업은 무엇이 되겠다? 직업엄이 됩니다. 직업엄 935만 원 별 문제없고요. 다음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대변 또는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있네요. 직업엄, 누구한테 발행했던 겁니까? 대구정보유통이죠? 대구정보유통, 그렇죠? 걸어줘야 되고요. 당좌예금은 무슨 은행입니까? 국민은행, 그렇죠?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별 제시가 없다더라도 문제에 엄번호가 나타나면 F3키를 이용하셔서 자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엄번호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받을엄 직업엄은 F 선택하신 다음 F3을 하셔서 이런 거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한번 볼수 있도록 입력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날짜는 12월 20일이었습니다. 12월 20일. 차변 3번 직업엄이죠. 직업엄. 그레처는 대구네요. 대구. 정보유통 금액은 939350불 별 문제 없고요. 대변 4번 당좌예금이죠. 그레처는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잘 보시고 선택하시고 금액은 935만 원 별 문제 없고요. 자, 입력이 바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12월 20일 차변 252번 직업엄 그레처 걸려 있고요. 대변 102번 당좌예금 국민은행 거래처 걸려 있고요. 금액도 맞습니다. 자, 다음 자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직업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F3키죠. F3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F3키를 이용하셔서 자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F3 키보드 제일 꼭대기 줄에 있죠. F3 눌리면 이렇게 자금 관리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입력하면 돼요. 결제하는 거니까 맞고요. 다음 원번호 나와 있죠.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거 F2 한번 해볼까요? 혹시 등록돼 있는지 F2. 등록되어 있네요. 등록돼 있으면 등록돼 있는 거 그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다하 끝이 413으로 끝나는 거.
다하, 끝이 4.13으로 끝나는 거 만기일 요거 있죠?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없으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선택, 확인 됐고요. 다음, 여기에 입력된 거 확인되셨죠? 확인됐습니다. 이 다하 이렇게 한글로 들어간 것은 종이 어음이죠. 전자어음은 이렇게 글자가 없습니다. 뭐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어요. 다음입니다. 어음 종류, 어음. 지금은 어음이죠. 이게 전자어음인 경우도 있어요. 됐고, 발행일 됐고요. 만기일 바로 돼 있고요. 은행 한번 볼까요? 발행일, 요거 회색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 흰색만 보시면 돼요. 이것도 회색이니까 별 신경 쓸 거 없고요. 이 국민은행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국민은행 맞죠? 국민은행 직업 보니까 이 어음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직업어음이 국민은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직업은행은 국민은행 이래 돼 있어요. 예, 맞네요. 자, 여기까지가 7번 문제 끝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는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거 문제 어음 번호가 나오면 F3키를 이용하셔서 자금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즉 이것이 입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이거 출고네요. 빨간색 이거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고 입력, 출고 입력은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입고 입력하는 방법과 출고 입력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고요. 서울정보유통에 팔았습니다. 12월 23일이고요. 금액은 1억 1000에 부가세는 1100이네요. 오타. 그리고 이런 거 팔았고요. 다음 합계 금액은 1억 2100이고요. 외상 돈 못 받았네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요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돈을 주는 내용입니까? 돈을 받는 내용입니까?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입니다. 다음, 부가세를 받았나요? 1100만원 받았죠? 이해가 됩니다. 다음, 증빙처리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과세가 되는 거예요. 날짜 12월 23일이고요. 매출과세고 1억 1000에 부가세 1100이고요. 서울정보유통에 판매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맞죠? 이해가 됩니다. 분계는 지금 알 수 없어요. 하단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상품을 매출하고 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1억 1000과 부가세 1100을 매출하고 돈은 못 받은 내용이었죠. 상품은 계정과목이 두 개입니다. 살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 지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1억 1000. 부가세 받았죠?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 1100. 이건 사실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돈을 못 받았죠. 판 것이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외상매출금,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이 됩니다. 지금은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 돈이 맞게끔 팀을 짜야 되겠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판매되었으니까 줄어들었죠. 그래서 어디에?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외상매출금,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서울정보유통이죠. 이 그레체가 같을 때는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걸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됐고요. 자, 이것도 출고 입력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입고 입력과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출고 입력 순서 한번 봐요. 물류 관리 있었죠? 판매 관리입니다. 그리고 출고 입력에서 처리구분 21번, 건별, 직업구분은 외상이죠. 이렇게 차변이나 대변에, 차변이나 사변 또는 대변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중에 하나만 딸랑 넣으면 외상이 됩니다. 됐고요. 주로 외상 아니면 혼합입니다. 그리고 하단 자산을 입력하고 금액 확인하고 전표 발생하고 전송하고 매입 매출 전표를 수정하게 됩니다. 자, 한 번씩 볼게요. 입고 입력과 출고 입력은 거의 유사합니다. 자, 물류 관리죠. 물류 관리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출고 입력이죠. 여기에 보시면 판매 관리에 어디에 출고 입력입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날짜네요. 12월 23일. 12월 23일. 자, 건별 과세죠. 건별 과세 21번 찍고 해주시면 됩니다. 과세. 자, 참조 문서 필요 없고요. 그랬죠? 누구였습니까? 서울이었네요. 서울. 서울 정보유통 맞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납기일자 23일 맞고요. 9번 외상되어 있네요. 됐고. 자, 다음 하단붕괴 봅니다. 하단붕괴. 자, 이거 상품 팔았죠? 상품 팔았습니다. 1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품목 코드는 위에 넣은 거 봐야 됩니다. 포토 프린트네요. F2 하면 됩니다. F2 하면 코드가 나타나죠. 1004번이죠. 포토 프린터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확인. 나머지 수량 단가 입력하면 되겠죠. 50개 100만원이네요. 50, 100, 1, 뿔뿔, 엔터. 하나 끝났습니다. 2번도 역시 상품이죠. 상품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왜? 문제에서 상품 판매했다 그랬잖아요.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이 두 개가지가 다 상품이죠. 3D 프린트네요. F2. 자, 여기 보시면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되는데, 3D 프린트, 첫 번째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없어서. 확인. 됐고요. 수량 15개 400만원이네요. 15, 4뿔뿔, 4뿔뿔,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입력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된다? 점표 추가하면은 요 아래쪽에 전송이라는 버튼이 생기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점표 추가, 입고 입력과 거의 동일합니다. 확인.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뭐? 전송이 생겼죠? 전송해야 됩니다. 전송해 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입고 입력은 끝이 났고요. 다음 하단 붕괴가 이 붕괴죠. 이 붕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체크하셔야 돼요. 어디에 갔어? 매입 매출 점표입니다. 전체 회계에서 회계 눌러주시고요. 어디에 여기에 보시면 매입 매출 점표라고 있죠.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여기에 매입 매출 점표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하러 갑니다. 날짜는 12월 며칠 23일이었죠. 23일. 자, 찍어주시고. 자, 하나씩 확인합니다. 날짜 맞고요. 과세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빨갛게 매출돼 있죠. 매출 복수라고 된 것은 상품이 두 개 이상이란 뜻입니다. 출고 입력이고요. 자, 됐고. 공급가액 1억에 1억 천에 부가세 1,100, 합계 1억 2,100 맞고요. 그렇죠? 서울정보유통 맞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찍어주시고. 여기 전자는 몇 번 일했다? 1번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전자 입력은 몇 번? 1번.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 엔터 됐고요. 자, 하단도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지. 자, 먼저 차변 외상 매출금 1억 2,100 맞고요. 대변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맞고요. 금액도 맞네요. 대차 차익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자동으로 걸려있죠.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지울 필요는 없어요. 자동으로 나온 것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출고 입력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9번 마지막 문제죠. 한번 볼게요. 글의 입력에 일반 점표의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12월 26일 주 부산정보유통 발행 약속음 어음번호 나왔네요. F3을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다음 1925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당좌 예금으로 계좌로 입금받다 돈 받았네요. 언값 받은 거네요. 간단한 내용은 그레처 발행 어업이 만기가 되어 뭐 당좌 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레처 발행 어업 1925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좌 예금으로 입금된 내용. 뭐 당좌 예금은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니까 별 문제 없고요. 어음이 나왔습니다. 꼭 생각해야 됩니다. 상품과 관련이 있는가? 자, 여기는 상품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라 그랬죠. 얘가 됩니다. 얘가 되면 누가 발행했는가? 내가 발행했던 어음이면 직업어음일 텐데 지금은 누가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산정보유통이니까 남이잖아요. 그레처가 발행인 겁니다. 남이 발행한 어음은 무엇으로 한다? 받을 어음이 되겠죠. 받을 어음 1925만원이 됩니다. 다음, 자,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할까요? 당좌예금 좋죠. 보통 예금과 비슷하잖아요. 당좌예금 통장에 우리 돈이 들어왔죠. 따라서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 또는 받을 어음이란 자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 대변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당좌예금이 차변이면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무조건 반대편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개념 과목. 당좌 예금 어떤 은행으로 받았습니까? 국민은행 거래처 걸어주고요. 받으러 이거 누구한테 누가 발행했습니까? 부산정보유통이 발행했죠. 거래처 걸어주시고 후보는 3번, 4번 하고요. 이것도 원본어가 나왔으니까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12월 26일. 26일. 자, 4변. 아이고, 잘못했네요. 아, 메인 매출 전표 있네요. 일반 전표 해야 되는데, 아, 12월 26일. 4변, 3번. 당좌 예금이죠? 당좌 예금. 국민은행, 국민. 국민은행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금액 19250불. 대변, 4번. 바드럼이죠? 바드럼. 부산이네요. 부산. 그리고, 19250불. 엔터. 자, 됐네요. 확인하러 갑니다. 자, 12월 26일 차변 당좌예금 국민은행 거래처 걸려 있고요. 대변 받으러 부산정보유통 맞고요. 대차차액 이거 틀렸네요. 입력하면서 1925만 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1935만 원을 입력했네요.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빨갛게 표시되었죠. 대차차액 이런 거 보면 알수 있습니다. 19250불 엔터. 자, 됐네요. 자, 제가 이거 잘못 입력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저도 입력하다 보면 숫자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찾아지죠? 찾아지니까 확인 안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요. 그 실수를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실수를 아예 없이 하는 게 좋은 건 저도 인정하지만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주시고. 자, 받으름 찍어주시고. 다음, 아무 때나 요 줄이면 됩니다. 여기서 자금 관리해야 되겠죠? 자금 관리하는 키는 무슨 키더라? F3. F3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뭐, 바드럼 관리가 되겠죠? 바드럼 관리가 되고요. 엄 상태네요. 엄 상태가 지금 할인이 아니잖아요. 만기가 되었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쭉 나와 있죠? 만기는 몇 번입니까? 4번이 만기 아닙니까? 그랬더, 이거 찍어주시고, 이거 찍으시고, 이걸 몇 번으로? 4번. 4번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만기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얗게 된 거는 이런 것들은 확인할 필요 없지만 이 하얀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이 돼야 되고요. 원문어네요. F2 해가지고 있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끝이 뭘로 끝난가 한번 볼까요? 자, 바하고 166으로 끝나네요. 한번 볼게요. 자, F2. FE. 자, 이게 보면, 바하 166으로 끝나는 거, 요거 맞네요. 바사 166. 맞나요? 바사 166. 예, 맞습니다. 다음, 나머지 이렇게 회색으로 된 거는 확인할 필요 없죠? 회색으로 된 거는 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왼쪽에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 부산정보유통 됐고요. 나머지 다 됐고요. 직업은행 다 됐고요. 됐고. 나와 있는 거 없고. 자, 직업 거래처네요. 직업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그랬더니 부산정보유통이죠. 찍어주시고 여기는 안 찍히네요. 나머지는 할인기간도 없고 안 찍히는 건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나와 있는 거 지금은 이거 두 개만 고쳤네요. 이거 두 개만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름으로써 일반전표 입력하는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다음 결산입니다. 결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결산일은 매달 며칠이다? 항상 12월 31일입니다. 왜? 우리가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죠. 그랬다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험료 선급분을 계산하다. 자, 보험료는 보험료고요. 선급이란 말은 먼저 준 것을 장부에 기록해란 말입니다. 월할 계산한다. 뭐? 한달한달 계산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보험료를 12만 원을 납부했더라면 한 달에는 얼마일까요?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단기에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 선급분이 얼마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계동원장에서 단기에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종계정원장 가겠습니다. 계정 과목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종계정원장 있죠? 종계정원장 찍어주시고요. 자, 이게 계정 과목이 보험료죠? 보험. 800번대 보험료만 뜹니다. 821번. 엔터. 자, 이게 보니까 보험료 납부했네요. 300만 원 납부된 거알수 있죠? 4월 달에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보험료 없죠? 300만 원밖에 없고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따닥 하면 상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 보니까 건물 보험료 4월 1일 날 납부했네요. 1년분이죠. 금액은 얼마다? 300만원 납부했습니다. 아, 4월 1일 날 1년분 300만원 납부했네요.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4월 달 300만원 납부한 거 확인되었죠. 두 번째, 더블 클릭해가지고 상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4월 1일 날 건강보험료 납부했고요. 건강이었습니까? 건물입니까? 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요겁니다. 자, 다음. 자, 한번 볼게요. 자, 쓴 것뿐인데요. 자, 날짜 적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보험료는 언제 지급했습니까? 4월 1일날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300만원이었습니다. 월할 계산하니까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25만원일입니다. 자,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결산일은 무조건 12월 31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석 달이니까 75만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월부터 언제까지 12월까지는 얼마? 225만원이 되겠죠. 왜? 300만원에서 75만원 빼면 225만원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별 문제 없죠. 자, 보험료는 주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거 보험료 주는 내용이라는 거 별 문제 없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4월 1일 날은 보험료를 얼마 줬을까요? 3월 31일까지 이만큼 300만원 먼저 줬습니다. 자,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아닙니까? 얼마 먼저 줬을까요? 3월 31일까지 75만원 먼저 줬죠. 먼저 준 내용입니다. 못 준 내용 아니면 먼저 준 내용인데요. 자, 일단 이거 두 개는 별 문제 없죠. 보험료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는 간단합니다. 자, 12월 31일보다 앞에 줬으면 먼저 준 내용이고요. 이날보다 뒤에 주면은 못 준 내용이 되는데 지금은 4월 1일 날 12월 31일 결산일보다 앞에 줬으니까 뭐 먼저 준 내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얼마 먼저 줬는지 따져봅니다. 자, 얼마 먼저 줬는지 4월 1일 날은 3월 31일까지 300만원을 먼저 줬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입니다.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먼저 줬죠. 이만큼은 얼마가 된다? 75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보험료 75만원을 먼저 준 내용입니다. 돈은 75만원 찾아졌습니다. 계정과목은 보험료는 보험료죠. 별 문제 없고요. 자, 문제는 이거 이제 맞추어내는 겁니다. 자, 이 계정과목을 맞추어내는데요.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자, 먼저 이 칸부터 주는 내용이면 비용을 적으면 되고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자, 답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지금은 주는 내용이니까 뭐를 적을까요? 비용이죠. 비용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2번, 이 칸입니다. 이 칸은 먼저면 선, 못이면 미를 적으면 돼요. 지금은 먼저 줬죠? 먼저니까 뭐? 선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 적었습니다. 다음, 이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됩니다. 지금은 주는 내용이죠? 주는 내용이니까 급. 그래서 급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계정과목이 선급 비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만들어진 계정과목이 자산이면 자변, 이걸 자변에 적으면 되고요. 이 계정과목이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선급비용은 먼저 준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자산으로서 어디에 자산이면 자변에 선급비용을 적으면 되고요. 대변에 보험료를 적으면 됩니다. 항상 만들어진 것으로 계정과목을 만드시면 돼요. 이 결산이 조금 어렵죠?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결산 이 부분이 1번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기본 강좌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기본 강좌에 한 3시간, 2시간 정도 만들어 두었는데 그거는 꼭 좀 알아주셔야만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9번은 3번, 4번에서 결산은 12월 31일입니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일반전표, 종계정원장 지우고 줄고 입력 지우고 일반전표 몇월 며칠? 12월 31일이죠. 31일. 자변 3번. 선급비용이죠. 선급비용. 금액은 얼마? 750불. 다음 대변 4번. 보험료죠. 보험료. 75만원. 750불. 자, 입력이 끝났네요. 확인입니다. 12월 31일 맞고요. 자변 선급비용, 대변 보험료, 금액은 각각 75만원. 예, 맞습니다. 자, 이름으로부터 1번 넘어가고요. 자, 2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2번. 소모품 사용액은 30만원이다. 사용액이네요. 없어진 금액이죠. 소모품은 구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구입할 때 소모품 비는 비용으로 구입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따라서 결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소모품 구입 시 소모품 자산으로 했는지 소모품 비용으로 소모품 비 비용으로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 총계정원장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모품과 소모품 비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총계정원장 다시 가겠습니다. 총계정원장. 자, 계정과목은 뭐 소모품부터 할게요. 소모. 자, 이렇게 소모품 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산 확인. 자, 현금이 아니고 소모. 소모. 소모품 있죠. 172번 선택하고 엔터. 자, 지금 보니까 소모품 자산으로 산 게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모품 비로 했는가 봐요. 다시. 저도 소모품으로 했는지 소모품 비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모품 비로 했더니 자, 우리는 800번대만 씁니다. 500, 600, 700은 안 써요. 소모품 비 선택하고 확인. 확인. 자, 이렇게 됐네요. 많이 샀네요. 1월달도 사고 뭐 여달도 사고 많이 샀습니다. 총금액이 나와 있죠. 소모품비로 했던 게 얼마입니까? 31만 4천 원을 샀네요. 1년 동안. 그래서 확인했더니 금액을 확인했더니 소모품비 31만 4천 원을 구입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입할 때 뭐로 했다? 소모품비 비로 했답니다. 자, 소모품비 비용으로 했단 말이죠. 이러면 미사용액만큼 남아있는 만큼이죠. 자산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31만 4천원치를 샀는데 30만원치가 없어졌어요. 얼마치가 남았습니까? 14,000원치가 남았죠. 그래서 14,000원이 됩니다. 다음,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증가될 때는 어느 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이 소모품이 됩니다. 항상 반대편은 소모품 비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소모품으로 했었더라면 구입 시점에서 소모품으로 했었더라면 사용액만큼 자산을 줄어듭니다. 즉 대변이 소모품 뭐 30만원 차변은 소모품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나오면 구입 시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입 시점에서 자산으로 했을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고요. 비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 여기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자산으로 했었다, 비용으로 했었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총계정원장에서 조회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조회해봤더니 소모품은 없었고 소모품비가 총액이 31만 4천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만 4천 원 중에 30만 원이 없어졌으니까 남은 금액은 얼마가 된다? 14,000 원이었죠. 그리고 자산이 증가되니까 소모품이 어느 변 차변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문제는 항상 12월 31일날 입력하면 돼요. 자, 일반 연표 가고요. 12월 31일. 자, 여기에 연결해서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차변 3번, 뭐, 소모품, 소모품 금액은 얼마? 14,000 원 1사, 뿔, 대변, 4번, 소모품비, 소모품비, 금액은 얼마? 14,000원. 자, 이것도 확인하러 갑니다. 차변 소모품, 대변 소모품비, 금액도 각각 14,000원, 14,000원. 예, 문제가 없네요. 자, 이게 소모품,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꼭 좀 익혀주시고요. 자, 요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소모품이 놓으면 구입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 요거 알아주시고요. 소모품 미사용액은 우리가 31만 4천 원 살 때 31만 4천 원인데 우리가 소모품 사용액 30만 원이었죠. 뺐더니 얼마가 된다? 14,000 원이 남았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이거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결산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자, 지금부터 결산들은 조금 과정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회계 메뉴에 보시면 탭에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 있고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죠. 여기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자,
계층가 복원 필요 없고요. 유형자탄 총괄 있죠? 여기에 보시면 유형자탄과 비유동자탄이니까 무형자탄도 해당이 됩니다. 유형, 무형 이 조회를 하시면 돼요. 유형자탄에 더 클릭하시고 엔터, 엔터. 뭐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일단 있고요. 다음 무형자탄도 한번 볼게요. 무형자탄 엔터, 엔터. 자, 무형자탄은 없네요. 그러면 유형자탄만 해주시면 됩니다. 유형자탄 눌러주시고요. 나왔죠? 이 중에 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해,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돌려봤더니. 자, 당기, 요런 건 아닙니다. 요런 건 전기말, 이런 건딱 필요 없고요. 당기, 감가상각이죠. 이세 개입니다. 건물부터 출발해서 이세 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복사기 붙여넣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옆으로 달리 옮겼어. 건물은 얼마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인데요. 건물이 얼마? 500. 차량 운반구가 210 얼마. 그리고 비품이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어요. 자,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이었고요. 무형자탄 총괄은 없었죠? 이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 이 내용을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이 금액을 입력하는데요. 적어 놓지 마시고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 메뉴에서 자,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 있죠? 이거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몇 월부터? 01월부터, 결산일은 12월이죠? 엔터. 그리고 확인. 이거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자, 무엇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건물을 한번 찾아볼게요. 건물부터 입력하기 위해서 Ctrl F, 건물, 엔터. 찾아졌네요. 자,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위로 올려보시면 건물. 여기 보니까 건물이 두 개가 있죠? 자, 보시면 조감법상, 건물 있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건물, 위쪽에 보시면 건물에 이렇게 감가상각비라고 있죠? 이 칸에다가 세개다 입력하셔야 돼요. 자, 이 금액을 500만 원인데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위에 보시면 창을 안 닫았으니까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탭을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건물 단기 상각비 이겁니다. 제일 위에 게 건물이죠. Ctrl C 복사 카피의 약자죠. 결산 자료 입력에서 건물에다가 입력합니다. Ctrl V 들어왔죠. 다음 두 번째가 차량 운반구였죠. 이거 금액이 500만 원 같으면 입력하면 되는데 이런 금액이니까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Ctrl C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에서 밑에 칸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 비품이죠. Ctrl V. 들어왔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비품. 91만 6천 얼마네요. Ctrl C. 결산절에 또 비품 찍어주시고 Ctrl V. 이게 끝입니다. 과정은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5번, 6번입니다. 점표 추가 버튼 눌리고 일반 점표에 12월 31일 날 추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자동 결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 하고 자동 결산이 끝나고 나서 즉 결산 자료 입력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어요. 매출 채권 잔액 1%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이것도 반드시 출제되죠. 매번 3번, 4번 형식이 3, 4, 5번은 계속 출제됩니다.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결산 재무제표에 합계 잔액 상표의 12월 31일을 선택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란 말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입니다. 자, 전체 매주에서 합계 잔액 상표입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보시면 합계 잔액 상표가 있죠? 눌러주시고, 자, 12월 31일입니다. 이 중에서 외상 매출금을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외상 매출금 있죠? 이것의 차변의 잔액입니다. 차변의 잔액. 이 돈입니다. 1억 8,425만 원이네요. 이 돈의 1%입니다. 1%. 자, 이 돈의 1%예요. 1억 8,425만 원 곱하기 0.01 했더니 제가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요거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시험 치실 때도 계산기 사용 가능합니다. 빼기, 그 아래쪽에 보면 대손충당금, 대변잔액을 구합니다.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있죠? 대변잔액입니다. 이 줄은 안 써요. 58만 4,100원이죠. 빼줘야 됩니다. 빼주니까 125만 8,400원. 이거는 적어두어야 됩니다. 왜? 입력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받을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받을음 차변잔액의 1%의 금액을 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받을음 있죠? 받을음. 이 금액입니다. 왼쪽에 한번 볼게요. 이거 안 쓴다 그랬습니다. 왼쪽에 9,130만원이죠. 이 돈의 1%입니다. 자, 그래서 9,130만원 곱하기 0.01을 하면 91만 3천원이 됩니다. 빼기. 아래쪽에 대손충당금 대변잔액을 빼주면 돼요. 물론 없으면 안 빼주면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대손충당금 있죠? 받을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이 돈 아닙니다. 48만 6,750원. 그래서 48만 6,750원을 뺐더니 금액은 42만 6,250원이 돼요. 이 두 개를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러 갑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자, 외상매출금 컨트롤 F로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됩니다. 외상매출 엔터 하면 나타나죠. 여기에 대손상각 우리가 방금 했던 이 금액을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이 금액을 옆으로 탈취해 볼까요? 자, 먼저 외상매출금 1258400 엔터. 받을음은 얼마인가요? 42650 426250 엔터. 이게 끝입니다. 점표 추가하면 되는데요. 얘는 마지막에 할 거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자, 재고평가는 선입선출 방법으로 한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요게 좀 깁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물류관리의 재고관리,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엔터 여러 번 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물류관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류관리가 있죠? 물류관리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예요. 자, 먼저 재고자산 수불부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재고자산 수불부 요거 두 개요. 요거 두 개. 선입선출법, 주로 선입선출법이죠.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엔터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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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뭐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엔터 여러 번까지 재고자산 수불부죠. 네, 엔터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기능 모음에 보면 평가 방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선입선출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기능 모음이라고 있죠? 기능 모음. 이거 눌러주시면 기능 모음 눌러주시고 평가 방법 있죠? 평가 방법 눌러주시고 여기서 선입선출법입니다. 눌러주시고 자, 지금 초기값으로 선입선출법 다 되어 있죠? 되어 있으니까 바꿀 거 없습니다. 선입선출법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되었습니다. 자, 했고 그다음 마감 버튼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마감, 여기 마감이라고 있죠? 마감을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항상 일괄 마감, 우리는 일괄 마감 이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입니다. 확인 이거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메모해 뒀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선택했었죠? 적용했고 마감 버튼입니다. 탭 눌렀고 일괄 마감했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확인. 자, 마감이 되었습니다. 빠져넣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물류관리에서 어떤 거 재고자산 명세서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재고자산 명세서 눌러주시고 자, 여기도 보십시오. 물류관리 재고자산 재고 명세서 했죠? 12월 우리 결산이기 때문에 12월입니다. 하시고 엔터 여러 번 합니다. 자, 여기에 12월 해주시고 엔터 여러 번 해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인데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상품 자산별 합계 있죠? 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을 뭐 찍어서 컨트롤 C 어디에 합계 결산 자료 입력 있죠? 결산 자료 입력 여기입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 이 란에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컨트롤 V. 자,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측에 재고 금액 복사했었죠? 합계에 복사했고, 결산 자료 입력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에 붙여 넣기 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확인하면 돼요. 자, 6번도 있는가 볼까요? 5번까지네요. 결산이. 이제 다 자동 결산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풀린 거예요. 빵점입니다. 세개 다. 그래서 어떤 걸 하셔야 되는가 하면, 위에 보시면 전표 추가라고 있죠? 전표 추가. 이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값이 넘어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입니다.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 선택하시고, 12월 30일 날 확인하는 겁니다. 31일이죠, 결산은. 이랬을 때, 이렇게 결차, 결제하면서 이렇게 쭉 넘어와 있으면, 금액만 맞다면 정확하게 분괴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들어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려요. 자, 이게,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거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보충법, 보충법이란 말은 보충법밖에 안 나오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을 보충법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 더 넣으면 될까요? 70만 원 보충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보충법입니다. 자,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이 방법 반드시 출제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출제됩니다. 과정은 길어 보이지만 서너 번, 두세 번만 해보시면 과정이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니니까 꼭좀 익혀주시길 바라겠어요. 반드시 출제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회 문제네요. 자,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에 등록하시오. 4점, 점수도 되죠? 쉽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거는요, 예시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금액을 입력할 때 이런 거, 이렇게는 점, 소수점이죠? 자, 이렇게는 되지만, 돈 기호 붙이면 안 됩니다. 틀린 거로 채점됩니다. 다음, 콤마 적으면 안 됩니다. 콤마 없이 돈을 입력해야 돼요. 콤마 없이 해야 되고, 다음, 월, 이런 거 적으면 안 됩니다. 개. 그 다음에 건 이런 거안 돼요. 숫자만 딸랑딸랑 적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저는 요렇게 콤마 찍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지만, 이거 돈을 붙여서 써야 됩니다. 이거 콤마 찍으면 틀린 거로 채점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읽어보시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금액인 경우는 숫자만 입력하시고, 소수점이 있는 경우는 소수점은 찍어야죠. 소수점만 찍으면 숫자가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저 마시고 하면 됩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4월 30일 구매한 3D 프린터의 공급가액. 자, 먼저 구매죠. 구매입니다. 구매는 이게 구매라고 치면 나타나요. 이런 거를 분목이라 그러죠. 요 3D 프린터는 분목입니다. 이거는 물류 관리에 뭐 구매 관리에 분목별 구매 현황입니다. 자, 일단 구매 관리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개중에서 프린트 3D 프린트가 분목이라 그럽니다. 분목 하나 익혀 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물류 관리했다. 자, 구매, 지금은 구매죠. 구매. 구매 관리했다. 구매 관리했다. 뭐, 분목별 구매 현황. 이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음. 자, 이게 또 기간이네요. 1월 1일부터 4월 30일이니까 01월 01일부터 04월 30일. 됐고요. 분모 코드 있네요. 3D 프린터죠? 이거 찍으시고, 물음표 있죠? 찍어주시면 돼요. 3D 프린터 찍어주시고, 3D 프린터 나와 있죠? 이거 선택해주시고, 확인. 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죠. 3D 프린터 확인. 됐습니다. 뭐가 나왔네요. 이 중에서 공급가액을 물어봤네요. 공급가액 한번 볼게요. 자, 공급가액. 자, 이게 보시면, 수량 단가, 공급가, 부가세. 이거 두 개가 공급가죠. 아래쪽에 나와 있겠죠? 합계가 나 있네요. 3,75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부가세를 물어보면 어떤 거? 자, 부가세 줄. 이거 요거 합한 거. 이거를 더하면 되겠죠? 이거 하면 돼요. 이게 부가세가 되고 공급 대가가 있습니다. 공급가란 말과 공급 대가는 달라요. 공급가는 순수한 물건의 가격. 공급 대가는 이거 두개 더한 것이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돈이 맞으며
공급 대가를 물어봤더라면 이 돈 두 개 더한 값이 정답입니다. 지금은 공급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3,750만 원인데 여기서 자, 저는 이렇게 숫자를 콤마를 찍어둔 것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쉽게 보시라고 찍어둔 거고 실제로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 툴링으로 채점된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왜 물류관리에 구매관리 목구매 현황인데 기억이 안 나실 때는 뭐 구매한이니까 구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있죠. 메뉴 찾으실 때는 F10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구매 한번 쳐볼게요. 구매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품목별 구매 현황이라고 나타나죠.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면 좋고 이게 시험 치실 때 한 서너 개만 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건 지워버리고요. 다 닫아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건 다 닫아버릴게요. 복잡해 보이네요. 이게 다 끝이 났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는 다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한 CD, DVD 프린터의 수량은 얼마인가? 아, 품목이죠. 판매 관리에서 품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물류 관리에 있습니다. 물류 관리에 어디에? 아, 판매 관리에 품목별 판매 현황에 오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그러면 판매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고요. 다음 4월 1일,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그리고 분목 코드가 있네요. 분목 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죠? CD, DVD. 자, 요 물음표 눌러주시면 코드가 나타납니다. 눌러주시고 자, CD, DVD니까 찾으시면 되네요. 1005번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1005번 그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 자, 이런 게 나타났죠. 이게 틀렸네요. 품목 코드가 바뀌었네요. 1005번 3D 프린터 1005번 확인. 1005번에서 1005번까지 1005번 CD, CD, DVD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잘못 나타났는데요. 항상 이렇게 CD, DVD 프린터, CD, DVD 프린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물어본 것은 수량을 물어보셨죠? 수량을 물어봤습니다. 다 더하면 몇 개? 70개네요. 물론 하단에 보시면 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 정답은 70이 됩니다. 제가 너무 빨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요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6월 30일 현재 주 인천정보유통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거래처에 대한 이 계정 과목을 알고 싶을 때는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회계 전표장부 입력장부에서 거래처 원장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회계 탭 있죠? 이게 전표 입력장부입니다. 여기에서 거래처 원장을 찾으시면 돼요. 거래처 원장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자, 나머지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6월 30일 현재입니다. 자, 이거는 아셔야 돼요. 6월 중이란 말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의미하고 6월 현재란 말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의미합니다. 6월 30일 현재니까 지금은 몇월 달부터다? 1월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자,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251번이죠. 물론 계정 과목도 코드 잘 기억 안 나시면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외상매 엔터하면 이렇게 외상매입금이 나타납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익숙치 않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거래처 분류는 필요 없고요. 거래처 분류는 필요 없고 거래처죠.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인천정보죠. 물음표 인천정까지만 할게요. 정보유통 확인. 자, 201번이네요. 그냥 201 왼쪽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거 코드 보고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요거 보고 물음표에서 찾아도 되지만 코드 번호 나와 있어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자,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외상매입금
잔액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인천정보 유통이 맞고요. 사변대변 잔액 나와 있죠. 2475만원. 그래서 정답은 2475만원이 정답이 되며, 여러분 답을 적을 때는 2475000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는 거, 콤마 적으면 안 된다는 거 주의사항에 나와 있었죠. 의외로 이런 거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시험 쳤을 때 합격한 것 같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합격자 명단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놓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문제 조건에서 콤마 원 이런 거 적지 마라 그랬죠. 그럼 적으시면 틀린 거로 채점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번.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정보유통의 만기가 된 다들어음, 결제된 다들어음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문제 만기된 다들어음이 나오면 다들어음이니까 다들어음 현황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빠져나오고요. 자, 어디에? 다들어음 현황이죠. 다들어음 현황 쭉쭉쭉쭉쭉쭉 잠깐만요. 여기 있죠. 받을어음 현황, 직업원 현황, 이것도 잘 출제됩니다. 받을어음 현황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 잘 안되면 F10 여기에서 받을어음 현황, 현황, 받을어음 치시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메뉴 위치를 잘 못 찾겠거나 잘 기억이 안 나면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거는 일별보다는 월별이 좋겠죠? 월별로 하고.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만기일 요거 눌러주시고, 만기일에 결제된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몇 년이었습니까? 우리 2020이죠. 그리고 7월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07월부터 2020년 09월까지. 그리고 거래처는 어딥니까? 부산정보유통이네요. 부산엔터. 부산정보유통 선택해 주시고, 10이네요. 자, 여기 102 엔터. 자,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다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뭐 만기에 결제된 받을음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결제된 만기의 금액은 얼마인가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 개가 결제가 됐네요. 7월 8월 9일에 이만큼씩 있었는데, 자, 만기가 여기에 도래가 되었죠. 여기에 갚아주었습니다. 결제된 금액은 이 금액 3개가 되겠죠. 이 금액 3개는 아래쪽에 있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 금액 3개. 확인해봤더니 2억 9,370만원이네요. 293700불. 자, 그래서 293700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과정이 조금 빠르다 생각되시는 분은 이 과정이죠. 제가 혹시 놓쳤을까 싶어서 이렇게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게 미보유 금액이 아니라 뭐 만기죠. 만기 오타입니다. 아, 중앙하단에 만기.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달은 몇 월인가? 자, 이것은 1월계표에서 하면 되는데요. 4월에서 10월, 7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계표 가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1월계표 있죠? 회계관리에 1월계표. 자,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또 월계표 눌러주면 됩니다. 4월에서 7월이었죠? 눌러주시고 04월, 07월. 자,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네요. 찾으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어떤 거? 개금액이죠. 개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4월달에 얼마, 5월달에 얼마, 6월달에 얼마가 아니라 4월에서 7월까지가 누적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 방에 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조회기간을 4월달 따로, 5월달 따로, 6월달 따로, 7월달 따로 이렇게 각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4월에서 7월 할 것이 아니라 4월에서 4월까지를 했어. 아래쪽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옵니다. 2245만 3510원. 제가 메모해 두었어요. 이렇게 확인하고요. 5월달도 확인합니다. 05월부터 05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1900 얼마죠? 이건 작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5월달 아니고 6월달 한번 보겠습니다. 06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판매비와 관리비 있죠. 1900 얼마고요. 7월달 마지막입니다. 07월부터 07월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 1900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자, 4월달이 제일 많았죠. 4월달은 2200만원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1900만원이니까 4월달 정답은 4가 4월이 아니라 4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월급에서 조회기간을 4월에서 7월로 하면 합계 금액이 나타나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각 월별로 조회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6번이네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라 그러죠. 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기능별에 표시되는 기타 수익을 물어봤네요. 6번, 7번은 항상 한 개는 포괄손익계산서, 한 개는 재무상태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빼고요. 회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KIFRS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죠. 그래서 12 해주시면 무엇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기타 수익은 얼마인가. 자, 아래쪽에 있는데요. 찾으실 때는 컨트롤 F에서 기타 수익 이렇게 찾으시면 쉽다 그랬죠? 아, 찾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타 수익이 찾아졌고요. 여기에 나왔고요. 오른쪽에 있는 금액입니다. 자, 금액이 두 개가 있네요. 251만원과 122만원이 있는데요. 얘는 전기, 작년 겁니다. 단기는 이거예요. 위에 한번 볼까요? 나와있죠? 이게 8기가 단기 올해고요. 이거는 작년 거 2019년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 따라서 251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도 251만원, 콤마 찍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것도 하는 방법을 제가 찾는 거 아래쪽에 혹시나 싶어서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기업회계, 국제회계기준 KIFRS죠. 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유동부채는 얼마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KIFRS의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 눌러주시고, 자, 12월입니다. 12월 됐고요. 차익이 발생됐다 그러네요. 이거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거 우리가 찾는 건 비유동부채네요. 한번 볼게요. 컨트롤 F 비유동 하면 나타나겠죠. 비유동 자산은 아닙니다. 비유동부채였으니까. 그러면 다음 찾기 또 찾기 하면 요것도 아니고요. 비유동부채 세 번 만에 찾았네요. 비유동부채 나왔죠. 나왔고요. 단기금액이니까 얼마? 7천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얼마? 7천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름으로써 우리가 공개 1번 제닉스컴 주 회사의 실무 문제는 마무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개 2와 공개 3은 공개 1만 정확하게 잘 해주시면 방법이 동일합니다. 처음이니까 조금 힘이 드실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1, 공개 1을 정확하게 하실 수만 있다면 공개 2, 3은 쉽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